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이게 제 정치예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결정하는 권익위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다. 또 의도된 각본에 따라서 조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저희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국회 연설로 초선임에도 유명세를 탔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이 권익위 조사 결과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가 됐죠.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인 뜻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눈시울이 좀 붉어진 윤희숙 의원인데요. 먼저 이도훈 의원님. 네, 네. 본인 사퇴 이유는 크게 보면 여당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의원직을 던진 겁니까? 우선 그 우리가 LH 사태 이후에 이제 권익위가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부동산 가족과 본인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당에서 12명, 야당에서 13명의 의혹을 제기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25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변명과 해명을 했지만 책임지고 내가 사퇴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윤희숙 의원이 처음입니다. 예. 대선 지금에도 그 나섰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물러나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의원직까지 사퇴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연설 하나로 윤희숙 의원은 지금 정부와 여당의 그 잘못된 그 부동산 정책을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됐고 예. 특히 이재명 지사나 여당의 후보들과도 그 각을 세우는 대표적인 그 부동산 경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후보가 지금 그 부동산 문제로 의심을 받게 되니까 이거는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는 건데 예. 제 기억으로는 그 현역 의원이 어떤 정책적 이유로 저 의원직을 던진 거는 한나라당 시절에 세종시 그 행정수도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스스로 지고 박세일이 의원이 의원직을 던진 거 외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나보다는 당보다는 나라를 생각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거꾸로 아니겠습니까? 나라보다는 당략보다는 나의 정치적 이익 이런 이게 추세인데 윤석 의원이 모든 걸 던진다는 데서 예.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어떤 약간의 감동 같은 것도 약간 느끼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직을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그런데 권익위가 발표한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 의혹 어떤 건지
그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2016년 5월에 세종시에 토지한 만 제곱미터 이상을 매입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했는데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있고 또한 아버지가 서울에 있다가 주소를 세종시로 옮겼다가 다시 옮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의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희숙 의원이 내로남불 의혹에 휩싸일 여지가 있어서 본인이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어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요. 윤희숙 의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어제 이 문제를 크게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긴급 메시지를 전하자 그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달려갔습니다. 어제 권익위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최소한의 구성 요건도 되지 않는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의원 개인이 소유 관계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희숙 의원님은 잘못한 것이 없고 윤희숙 의원님이 본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하셨지만은 저는 책임을 질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데 윤희숙 의원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이준석 대표는 윤희숙 의원과 대면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모습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이겨내야죠. 이게 제 정치예요.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윤희숙 의원. 감사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마스크로 눈물을 훔친 이준석 대표인데요. 정비경 의원님, 그 당 지도부니까 여러 윤희숙 의원의 결심을 어젯밤 오늘까지 좀 만류했을 것 같은데 좀 여러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된 거죠? 이제 처음에는요, 그 대선 후보를 멈춘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정도만 사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젯밤 늦게 이제 그 의원직 사퇴한다는 얘기를 소식을 저희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류를 하고 일단 좀 며칠 동안 시간을 좀 두고 보자. 아하. 예. 그 다음에 다시 결심을 하더라도 일단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은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얘기를 만류를 했고요. 윤 의원에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신 걸로, 예,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또 이제 좀 더 늦게 얘기가 이제 들어오기는 강행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아마 이 접촉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그 아마도 이준석 대표는 어제 이제 사실 거의 뭐 하루 종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그 이 해명을 다 듣고 이제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더 그 안에 계신 그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한다고 하고 눈물의 기자회견 장소에 있었을 테니까 예. 저 과정에서 계속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예. 이 대표 속내는 윤희숙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상징성 이게 이렇게 소중한 인재를 의원직 사퇴하게 놔둘 수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인 실패 첫 번째를 꼽으라면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상징적으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사실 그 선봉에 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무튼 당대표니까 그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 이런 게 가슴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재검토해달라. 같이 이겨내야죠. 주변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윤 의원 이게 내 정치예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구설을 본인 스스로가 견디지 못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저는 오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라는 그 발표를 보고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수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첫 번째는 이도훈 의원이 말씀하신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내로남불을 심판하고 평가했던 가장 최전방 공격수였는데 어찌 됐든 간에 권익위의 연좌제에 의한 아버지의 책임으로 지금 일정한 빌미를 주게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겠다고 당과 정권교체 대의명분을 살려야 되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 부분이 더 좀 깊게 윤희숙 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여기서도 이게 내 정치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정치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평소에 윤희숙한테 자주 듣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특히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 여의도 정치가 너무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엉망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사실상 하향평준화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당의 어느 후보는 쌍욕과 막말과 음주운전과 정말 먹방 같은 걸 그런 공포 먹방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정치인 하면 상당히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이 엉망이 되면서 도덕적인 기준이 낮아졌는데 윤희숙 의원 스스로는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적어도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은 도덕적 기준을 이제라도 높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높은 도덕적 기준을 내가 생각한다면 이 정도라도 나는 사퇴를 해서 내 스스로의 결심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납득과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당에 미치는 파장과 내년 선거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구 전략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러면서도 윤희숙 의원은 여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이 조사 의도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권익위의 끼어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결정하는 권익위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여야 끼어 맞추기 위해서 숫자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가 야당에게 좀 더 가혹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된 각본에 따라서 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여기 있는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권익위 문제를 꼬집는 인물들도 있는데 이도원 의원님 그러니까 권익위가 의도적으로 뭐 12명, 13명 이렇게 숫자를 좀 맞추려고 일부 의원들을 껴맞췄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 것 같거든요. 권익위원회도 정부기관으로서 나름대로 뭐 기준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이렇게 일단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좀 공교로운 면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째 숫자 12대 12 거기다가 야당에는 그 김의겸을 넣어서 12 플러스 1 뭔가 조금 어떻게 딱 12 나온다는 게 좀 인위적이지 않냐 이런 의심을 굉장히 할 수가 있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럼 그 혐의들을 다 공개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투기 혐의보다 우리가 훨씬 약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숫자를 더 늘린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둘째는 이제 12명의 어떤 구성인데 아마도 부동산 문제로 여당에서 야당 인사 중에 한 사람을 공격하고 싶었으면 아마 그게 윤희숙 의원인 건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는 임차인 그 연설이 너무나도 여당에게 큰 타격이 됐죠. 또 하나는 12명 중에 이제 5명이 윤석열 캠프의 인사들인데 물론 윤 캠프가 지금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이 포함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5명씩이나 포함이 됐을까? 특히 윤캠프의 부동산 정책본부장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직본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본부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캠프의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들어있으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 윤캠프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더 조금 더 불을 붙이는 게 아무래도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고 이전에도 그 약간의 공정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정부 조직에서 통보한 결과고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약속한 대로 그 저기 이준석 대표가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분은 뭐 사퇴를 선언했고 한 분은 이제 뭐 제명하기로 했고 나머지 이제 10명 가운데 다섯 분은 뭐 혐의가 소명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 그 저기 탈당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 민주당보다는 조금 그 저기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예. 통보를 하면은 반드시 그 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지켜보게 될 겁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도요. 사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윤희숙 의원과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는데요.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권교체와 향후에 그 국민들을 위한 경제정책 수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인데 우리 윤 의원께서 많은 분들의 바람처럼 그 뜻을 좀 거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퇴 입장 걷어달라 윤 전 총장의 얘기인데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 위반 뭉개고 있는데 라고 했고 글쎄 권력의 간악함까지 느낀다는 김웅 의원의 얘기까지 이 권익위 얘기 혹은 글쎄요 앞으로 근데 윤희숙 의원이 그렇다고 뜻을 굽히진 않을 것 같고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그 윤희숙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뜻을 거두지는 않는데요. 그 이게 의원직 사퇴가 의원 마음대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사퇴서를 내면은요 결국은 국회의장 지금 현재 전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하셨죠. 예. 예, 이제 국회의장의 뜻에 의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좌지우지가 돼요. 박병석 국회의장.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사퇴서를 갖고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 그냥 그건 끝나는 거고요. 그거 상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상정을 하더라도 이제 그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에 그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윤희숙 의원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80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걸 다수결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즐겁게 이걸 통과시켜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러면 윤희숙 의원을 엄청 그 띄워주는 입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본인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요. 오히려 몸값을 높여주는 결과니까. 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뭐냐면 야 저렇게 본인의 도덕적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퇴까지 던진 사람이고 근데 자기네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계시고 그다음 민주당은 그때 권익위에서 12명을 서류를 넘겨줬는데 그분들 중에 나머지 다 흐지부지 되고 2명만 지금 탈당한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교가 되는 거를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이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사퇴 아마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국회의장이나 여당에서 어떤 후속 절차를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윤수경은 그만둘 겁니다. 네. 하루 이틀 뭐 휴가를 형식으로 하든 뭘 하든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국회 그 의원실 짐 다 빼고 아마 그 서초구 그 지역구에서도 다 정리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휴식하고 뭐 그동안에 그 윤 의원이 굉장히 좋아했던 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책 보고 뭐 만화책 보고 이런 거 하는데 하다가 캠프로는 아마 가지 않게 될 겁니다. 아, 누구의 대선 캠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당 후보가 결정되면은 지금 의원을 사퇴한 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당 후보를 위해서 아마 열심히 돕게 될 겁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희숙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의 어떤 이러한 반응들은 그렇게 적절치 않고 윤희숙 의원의 어떤 사퇴 결정에 대해서 빛을 발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넘긴 거예요.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자료도 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어떤 관련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동의해서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들이 소명하고 책임을 지거나 또 잘못한 게 없으면 책임을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원께서 윤 의원이 본인의 어떤 사퇴 결정에 대해서 마치 권익위를 비판하는 것은 윤희숙 의원의
결정을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연좌제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선택한 결정이지 연좌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유니스구 의원 같은 경우는 내로남불을 많이 비판해 왔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임차인입니다라고 했던 것들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들 그리고 LH 사건에 대해서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넘어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